이름하고 성함 말씀해 주세요. 못가서 가까니까 여기만 오는데. 몇 살, 이름이 뭐예요? 박수녀, 87. 예. 그렇게 먹었어요. 예. 예. 여기 기흥마다 여기 그 오시는 이유가 뭔지 얘기해 주세요. 여기 가까우니까 한마디끼리 모여서 놀기 좋으니까. 그럼 여기서 올라가서. 집에 앉아있으면 침이 걸려요. 그래서 바라시는 게 뭐예요? 이거 흘릴 때까지만 좀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아, 여기서 계속. 놀게. 여기서 계속 놀 수 있게 해달라고. 네. 구청장님께 바라시는 거죠? 네. 구청장님 바라신답니다. 네. 80살집 아홉입니다. 이름은? 김경자입니다. 네. 저기 갈띠가 없어서요. 여기 흘릴 때만, 흘릴 때마당만 여기 있게 해 주세요. 갈띠가 없습니다. 나이는 많이 먹고 숨도 차고 갈띠가 없으니 여기 할 때만 때가만 이렇게 해 주시기요. 경로당이나 뭐 노인대학 이런 데 가셔도 되잖아요. 그런 데는 못 가요. 왜요? 그런 데는 돈이 있어야 가고 그런 데 가서 놀기가 힘들어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이 마기가요. 여기가 몇 년을 몇 년을 오셨는데요? 여기 좀 놀게 해 주시기요. 네. 아, 김옥심입니다. 네, 다시요. 저는 김옥심인데요. 네.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막에서 놀라고 가깝게 이사를 갔어요. 아, 여기 천막에서 노시려고 가까운 그래서, 데로 이사 가셨다고요? 여기가 흘린다고 해서 제일 걱정이고. 네. 집 뜯을 때까지만 여기서 놀게 해주면 제일 좋겠습니다. 네. 아, 감사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80, 이름하고 나이. 네, 85이에다가 서연열입니다. 네. 구청장님한테 진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어디로 갈 데도 없고 어디가 놀 데도 없고 또 뭐냐 노인장도 못 가고 그래서 여기 이금방서 삶에 여기다가 막을 지어놓고서라 누우는데 여기 흘리기 전까지는 여기서 좀 놀게끔 해주시고 다 이사를 가도 당분간은 여기서 그냥 이 건물 안 흘릴 때까지만 여기서 놀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하시려면 더 하셔요. 그리고는 여기서 논 지가 벌써 몇 년이세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이사는 다 가고 집은 비었어도 우리는 여기 들어서 좀 놀게끔 막는 거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면 여기 청소도 하시고 여기가 나빠지는 걸 막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옛날에는 여기 꽃밭도 맹길고 여간지 여기 좋게 다 우리가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여기 저 건물 들어설기 전까지는 그냥 좀 잘 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수기 전까지. 아, 할머니들이 여기 청소들도 깨끗이 하시고. 부수기 전까지는 잘 놀게 해주세요. 그럼요. 할머니들이 여기 오시면 청소도 하실 거고 또 이렇게 불량한 애들이 여기 와서 뭐 놀고 이런 것도 여기 천막만 있어도 그것도 안 할 것 같아요. 여기를. 그러니까 뭐 여기 일부러 이 기흥주택 할머니들이 여기서 몇 년을 사셨잖아요. 몇 년을 이 천막에서 의지해서 서로가 의논하면서 사셨는데 이것만 있어도 다른 애들도 불량 학생들도 안 들어와서 뭐 술 취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안 올 것 같고 할머니들이 계시면 예 그러니까 여기 이게 철거가 될 때까지만 이 천막에 들어와서 노실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뭘 얘기해 주세요. 저는 78살이고요. 이름은 박정자라고 합니다. 여기 있을 때까지만 여기서 좀 놀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79세 김성순입니다. 여기 철거된다면서 주인한테 이제 밀려서 이사는 갔는데 좀 가까운 데로 다 가서 가까운 데로 여기서 좀 떨어진 데는 갔지만 올 때 갈 때 놀러 갈 때도 없고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기 와서 계속 흘릴 때까지는 여기 와서 계속 같이 얘기하고 시간을 보낼 거니까 흘릴 때까지 여기 좀 있게 해주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낮에 주로 뭐 하고 지내세요? 하토들도 치시고
낮에 뭐 하시는지 얘기하세요. 얘기도 하고 그러게 하토 치는 게 다 우리는 좋고 운동 삼아서 하고 한 시간 정도 같이 얘기도 하고 집에서는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는 게 난 밥만 먹으면 여기 와요. 막이로 다 여기 오죠. 다 오는 거예요. 다 오. 아주 제일 좋아요. 우리 팀장님은 우리들 침매 걸리지 않게 와서 그냥 운영도 해주고 노래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짜요? 진짜. 뭔데 같은 데도 보고 우리 여기 천막이 언제부터 생겼죠? 우리요? 예. 네. 몇 년이야, 우리? 지금 이상한 지 오래인데요. 2014년에 생겼나? 아니요, 제가 여기 사는 거 얘기해줄게요. 제가 저기 우리 여기 온 지가 7년 차인데 7년 차인데 그 온 그해 가리 여기가 아주 그냥 쓰레기 장관이었어요. 그러는데 통장님을 통해가지고서는 쓰레기 다 치고 꽃밭을 맹겨준 거 구청에서 꽃을 갖다 줘가지고 꽃밭 맹기고 여기 한옥에 지금 헌옥에 이렇게 잘 맹겨 놓고 그러기 헌 그 지금 저거 가리 봄이 오너가 가리 오너가지고 그에 둘이 봄이 그린 게 내가 여기 7년 차거든요. 그러니까는 6년 됐네. 6년 됐죠. 6년 됐네요. 2013년부터 됐나? 네. 하여튼 남구청에서요 통들에 처음 시작하던 해 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남구청에서 그 저 구청장님이 그 통장들 모아놓고 통들의 운동을 해라. 마을을 깨끗하게 하고 마을을 뭐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여기 쓰레기가 엄청났는데 한 5톤 정도 치웠어요. 여기 주변이 다 쓰레기였는데 그거 저기 구에서 치워주지 못한대요. 주민 스스로 해야 된대. 그래서 할머니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여기를 다 치워서 그 통들에 그 우리가 1등상을 받았어요. 그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1등상 받은 돈으로 이 천막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인가? 14, 15, 16, 17, 18 14년인가 13년인가 하여튼 13년인가 봐야만 13년이에요. 네. 내가 여기 12 그때 이걸 만든 거예요. 2011년도에 여기 왔거든요. 이렇게 12년 13년도에요. 네. 그래가지고 작년인가요? 이 막 작년에 다시 바꿨나? 아니요. 재작년에. 네. 낡아가지고 구멍도 나고 이래가지고 이거 본 거는 작년에. 네. 제가 그래서 다시 또 바꿔드렸어요. 이거 작년. 이거는 팀장님이 해주세요. 철근은 그냥 있고 그냥 이거 천막만 다시 사가지고 이걸 해드렸어요. 할머니들을 그래가지고 여기서 계속 놓으시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할머니들이 항상 깨끗이 하고 그 뭐 화초 야채들을 심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사들을 가서 저렇게 쓰레기가 있지만 이 막이 있음으로 해서 불량한 애들도 안 들어올 것 같고 또 그 뭐 노숙자들도 안 올 것 같고 또 저기에도 할머니들이 계시니까 함부로 쓰레기 여기다 동네 사람들이 옛날엔 다 갖다 버려서 쓰레기였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못 갖다 버릴 것 같아요. 이게 있어야 쓰레기가 철거할 때까지만 그냥 여기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철거하면은요 할머니들도 가셔야 되지만 몇 년이라도 철거하기 전까지만 여기서 놓으시게. 혹시라도 그냥 두면 괜찮은데 저 앞쪽을 막을까 봐 걱정이거든요. 그럼 할머니들 못 오셔요. 그래서 힘들면 손톱 안 치고 그냥 계시죠. 자, 해보세요.